생수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저희들, 이 아침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에 쪼개지신 것 같이 자신을 쪼개시고 살을 찢으시고 무더피를 흘리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먹이시는 주님, 이 시간 생수를 거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너희 천국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들의 나아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선하는 우리 모두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을 내신 줄 믿고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상고하여 더욱 기도할 때에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뒤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되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합니까? 다니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시편 113편을 봤습니다. 시편 113편은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했지요. 역전의 하나님.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 되지 못하던 사라와 또 한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고 비루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케 하시오. 우리만 잘 되라고 역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자랑하라고 역전케 하시니 우리는 그 역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합니다.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놀라운 역전의 예시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역전을 경험하며 주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7절을 제외하고 1, 2, 3, 4, 5, 6, 8절은 다 앞과 뒤의 내용이 유사한 히브리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뒤에 것도 얘기해서 운율도 살리고 그 내용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표현하면서 또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표현하지요. 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기 나라 말도 지켜야 했고 히브리 전통이니까 동시에 노역장에서 부리는 사람들 말도 알아들어야 됐어.
2절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나란히 두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또 성소를 영토로 그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성소란 말은 특별히 주님이 성전 성막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유다라는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유다를 성소라 하셨고 영토는 뭐예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영토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다. 그 땅이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사람들의 의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니 사람들은 마땅히 그분의 뜻에 부복해야 되죠. 이제 출애굽과 또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홍해의 도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어요. 자,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 볼 것은 요단은 물러갔다 했는데 바다는 보고 도망했다 그랬죠. 뭘 도망했다? 뭘 보고 도망했다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절도 보니까 산들 작은 산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얘기하죠.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고 또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 말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땅과 산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큰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당신의 인재를 보여주실 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이런 큰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우주부터 알려주죠. 또 5절 보세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합니까. 바다 도망함 요단에 물러가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지금 도망했다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이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큰 바다도 도망한다. 근데 사람아, 인생아, 너는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죄와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현장, 그 생각에서 물러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봐요. 6절 보십시오. 너희 산들아 순양들에서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에서 뛰놀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3, 4, 5, 6이 또 나란히 돼 있죠. 4절에서 얘기한 것을 6절에서 물어보고 3절에서 얘기한 걸 또 5절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자연현상 어찌 된 것일까? 여러분 산은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신비한 상징이잖아요. 밤에 벗어지면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산이 뛰놀고 큰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런 산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데 인생아 너희의 굳어짐은 언제까지인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7절이 결론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 하나님 앞에서 떨쳐라. 아 이제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바다가 뭘 보고 도망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고 도망했어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다고. 백성들이 투덜투덜해요.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다 펴면 그때 바다가 마르죠.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바다가 뭘 보고 도망한 거예요? 주님을 보고 도망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려고 출애굽의 행위를 섰지만 제일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이쿠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수도 많고 때로는 의견도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선배들의 조언을 생각해 듣습니다. 교인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요. 아이들의 소리가 많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이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한번 탁 흔드실 때가 있는 거야. 허용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나오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근데 그러한 큰 흔들과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형님 앞에, 우리 교회들 앞에 주님이 서두에 계십니다. 잘 지나가겠죠. 반드시 선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 단련시켜 주시겠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신자는 함부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옮기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학생, 일하는 직장에 진득히 제자리를 지킬 때에 기회가 찾아오고 인정도 받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풍파가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두에 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바다한테 다 말씀하시고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벌어지니까 주님이 우리 선두에 계시니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우리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 시험이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제 7절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경외죠 경외 떨지어다 이게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8절 한 번 더 얘기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반석을 친 사람이 모세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반석을 치셨다. 이게 정말 깊은 의미예요. 우리 반석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배우잖아요. 그죠? 반석을 쳐야만 그 갈라진 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어요. 몸물이 되게 하시네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바위가 깨어져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쳤다고요?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반석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주겠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주겠죠. 빌라도가 주겠죠. 유대 백성들이 주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현장에 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살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내로다 찾으니까 내로다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어떻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사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 주사 어린 양을 주사 그를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사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찢어져 있을까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며 진짜 복을 누리는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아들을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갈고리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영원히 되도록 단 한 번, 그 한 번의 분리 아버지는 그때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친밀한 건 없어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들을 치셔라. 언제까지 쳐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칠 때까지. 아들은 울부짖으며 그 매를 맞습니다. 그 벌을 받아라. 그래야만 생수가 솟아나. 그 반성이 깨져야 생수가 솟아나 믿는 자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우리가 어찌 7절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 조금 견디는 것 때문에 위세를 떠나요? 그건 안 해요. 생각하고
읽었던 찬송 2절과 4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구주 예수 단 샘물 내시니, 그냥 샘물이 아니라 시원하고 달콤한 생수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을 마신다. 정말 슬픈 것은 내가 목마른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인생 더럽다, 정말 목마르다, 영원한 건 어디 있느냐, 이런 목마름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선두에 계신 주님 계시기에, 친히 몸짓으신 우리 예수님 계시기에, 아들 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개인적인 시험, 교회적인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